네,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자원봉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봉사자들과 시민들이 몰리면서 성황을 이뤘는데요. 유형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원봉사를 신청하는 상담 테이블은 빈자리를 찾기 힘듭니다.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시민들의 봉사 참여를 도왔습니다. 평소에도 자원봉사 박람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재작년부터 해서 작년 올해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박람회를 통해서 이제 광주 시민들이 많은 봉사를 알아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봉사도 많이 참여를 했으면은 좀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5.18 민주광장에서 2019 광주광역시 자원봉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친환경 제품 만들기와 생존 팔찌 만들기 등 40여 개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특히 장기 기증 서약과 편지 보내기 체험은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단체들은 각 부스에서 행사를 진행하며 자원봉사 플랫폼 소개도 나섰습니다. 시민들은 봉사 신청도 하고 놀이도 즐기는 일석이조의 재미를 누렸습니다. 장기 기증 서약하는 거 했고요. 3개월 후에 친구한테 보내는 편지 체험했습니다. 학교 행사 참여로 하게 되었는데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앞으로 많이 자원봉사 해야겠다는 생각 가지게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도 봉사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자원봉사 박람회는 자원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이 다양한 자원봉사 분야를 직접 체험하고 본인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강주영 자원봉사 플랫폼을 안내하고 강주영 자원봉사 사회공헌 일자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참여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최고의 자원봉사 선도 도시 강주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람회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이 더운 날씨에도 땀 흘리며 자원봉사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CNB 뉴스 유형동입니다.